사이즈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귀엽지. 실착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어그부츠가 있다 하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터입니다. 요즘 너무 인기가 많은 어그부츠, 근데 그 중에서 뭘 사야 되지? 어떻게 신어야 되지? 잘 모르겠죠? 저도 좀 헷갈리길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원래 어그부츠는 호주에 있는 서퍼들이 하루 종일 이제 바닷가에 들어갈 수는 춥잖아요. 그래서 해변에 나와 있는 동안 보온을 위해서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양 모피 신발을 만들어 신는 게 시초라고 해요. 특히나 2000년대에 그 어그부츠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또 Y2K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작년부터 어그의 인기가 또 불이 붙었습니다. 근데 요즘 어그는 예전에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아시죠? 거기서 임수정님이 신고 나와서 전 국민 핫템이 된 그 롱 어그부츠가 아니에요. 그래서 요즘은 어떤 어그가 트렌드인지, 또 코디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는 어그 미니. 요즘 블랙핑크, 제니, 벨라 하디드 등 수많은 국내외 셀럽들이 신으면서 올 겨울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등극을 했는데요. 발목이 드러나는 숱한 기장감으로 스니커드처럼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으면서도 Y2K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귀여움이 어떤 룩의 매치에도 트렌디한 룩을 완성시켜줘요. 아, 근데 어그부츠 신으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요 라고 생각하시는 저 같은 희장녀분들이 계신가요? 기존 어그부츠는 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비율을 살리기가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었는데, 요즘은 이렇게 벨라 하디드, 지지 하디드님 등이 신은 굽이 청키한 느낌의 플랫폼 어그부츠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.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해주니까 비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플랫폼 어그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? 저는 이 미니 어그를 신으신 분들 중에서 벨라 하디드님의 그 착장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, 요즘은 우리가 자주 입고 다니는 그 가죽 자켓 스타일이 아니라 요런 바이커 자켓 스타일이 또 흐름이라는 거. 근데 하의는 뭘 입으신 거지? 약간 팬티 같기도 하고. 이게 뭐지? 그리고 어그부츠의 요즘 필수템인 또 곱창진 요런 양말을 매치해가지고 더 귀여우면서도 레트로한 감성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많은 셀럽들이 마치 운동 갈 때 느낌처럼 레깅스에도 신고, 오연선님하고 반유리님처럼 이렇게 트레이닝복에 매치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좀 귀엽게 본 착장은 요렇게 양말을 올려 신고 또 롱스커트에 레트로한 느낌을 더해주면 러블리한 느낌이 들어서 귀여운 것 같고, 어그랑 상의를 토론톤 또 깔맞춤 해주면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어그 미니 중에서도 어그 울트라 클래식 미니랑 어그 클래식 미니 2 이렇게 두 개로 좀 갈리는 것 같은데, 해외 셀럽분들 스트릿 패션을 보면 어그 울트라 클래식 미니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했지만 이게 또 실착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뒤에 좀 높이가 낮아가지고 신다 보면 이게 좀 뒷굽이 뭉개지면서 신고 벗기가 좀 번거로워진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울트라 클래식 미니보다 어그 클래식 미니 2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어그 미니는 기존에 있는 어그 부츠보다 더 짧아서 종아리가 더 길어 보이면서도 어떤 룩에도 다 잘 어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서 하나 사두면 올겨울 데일리 룩으로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어그 슬리퍼. 어그 슬리퍼도 요즘 국내외 셀럽들이 신으면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. 아무래도 슬리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가 가장 편한 장점이 있고, 실외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신을 수 있어서 활용도도 높아요. 슬리퍼 어그도 이렇게 로제님이 신으신 것처럼 굽이 낮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플랫폼 굽으로 된 것도 있어요. 요즘은 이렇게 통굽으로 된 게 기존 클래식보다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, 이거 신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 아웃솔이 안 꺾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 걷다 보면 좀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슬리퍼 형태 는 벗겨져서 좀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밴딩이 달려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디는 화사님이랑 송혜라님처럼 이렇게 청바지나 와이드 팬츠에 매치해도 되게 멋스럽고, 또 솔라님, 고준희님, 지디아디드님처럼 트레이닝복에 편안한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그부츠 사이즈 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, 제가 정 사이즈가 235인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해서 240을 신거든요. 근데 어그부츠 같은 경우에는 안에 털이 있고 또 겨울에는 두툼한 양말도 많이 신잖아요. 그래서 245로 1업을 하니까 저한테는 딱 좋더라고요. 근데 이게 신다 보면 털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공간이 넓어져서 사이즈를 너무 크게 가시면 나중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크게 가라. 그리고 또 보통 어그하면 이런 체스트나 카멜 색상을 또 많이 신으시는데, 요즘엔 또 다양한 컬러의 어그들도 많고 또 많이 신으셔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어그 슬리퍼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엽죠. 저도 체스트나 컬러로 살까 하다가 이미 이 컬러는 집에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컬러로 구입을 해봤어요. 사실 이거를 빨리 신고 나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화이트 계열이다 보니까 한번 신고 나가면 바로 이제 사요나라 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신고 나가고 있는 게 좀 함정.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서 아 이거 못 참지 해서 그냥 사버렸어요. 일단 이거는 제가 밖에 신고 나가기 전에 먼저 집에서 뽕을 빼고 있어요. 아 너무 귀엽다 정말. 짠. 세 번째는 어그 미디 부츠.
어그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거. 이건 정말 2000년대 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데요. 2000년대 시에나 밀러 비욘세 사진을 보시면 로우라이즈 하이에 이렇게 또 어그를 매치를 했는데 와 지금 찍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옛날 감성이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. 요즘 요런 스타일 정말 많이 입으시잖아요, 그죠? 요 기장은 이제 저도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면서도 이렇게 어그를 길게 신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에 털을 보여주는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. 그리고 요거는 기장이 그렇게 짧지가 않으니까 어그 안에다가 바지를 넣어서 레트로한 감성을 연출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또 좋은 것 같아요. 네 번째, 퍽 패딩 니트 부츠. 나는 남들 다시는 그 어그부츠 싫어, 나는 더 개성있게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재가 좀 다른 어그부츠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풍성한 퍼가 들어간 부츠는 유니크한 느낌 들어서 되게 패셔너블하면서도 되게 레트로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좀 도전해보고 싶기는 하다. 그리고 또 너무 뭉툭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 소재로 된 어그부츠도 있고, 난 좀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리본이 달린 것도 있고 스팽글을 달고 있는 것도 또 다양한 패턴의 어그도 있는데 저는 요것도 사고 싶더라고요. 요 패딩 소재로 된 거. 요거는 밑창도 좀 청키한 느낌에다가 퐁실퐁실한 그 느낌이 트렌디하면서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겨울에 패딩이랑 이렇게 깔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코트 같은 거에 요즘에 패딩 소재로 된 가방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. 가방이랑 신발이랑 소재를 깔맞 춤에서 그렇게 연출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, 다양한 어그 부츠가 있으니까 개성 있는 스타일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아 저는 집에 어그 부츠가 있는데 하나 또 사기에는 좀 그렇고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연출할 방법은 없을까요?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또 니삭스, 워머 이런 게 또 트렌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어딨니? 그렇게 집에 있는 어그부츠가 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어그부츠 위로 니삭스를 덮어서 더 레트로한 느낌을 주거나 이런 거 좀 데일리로 연출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긴 니삭스를 매치해주면 더 따뜻하면서도 트렌디한 코디가 되겠죠? 자, 오늘 이렇게 요즘 어그부츠 뭐 사지? 어떻게 신어야 되지?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. 여러분은 어떤 어그가 가장 예쁜가요? 다양한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 Begging you, please, I'll do all